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흔히 말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라든지 만화 같은 거는 우리가 가볍게 보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이제 진지한 자세로 분석이 들어가는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를 알아보는 일본 사회 짱구는 못 말려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냐면 이게 92년도입니다. 여러분. 1992년도부터 얘는 아직까지도 유치원에 다녀. 여러분들보다 형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 있잖아요. 서점에서 제가 이걸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흔히 말하는 부러운 서적이었어요. 왜? 이거 있잖아. 이거 19세 미만 구독 불가인가 그 있잖아. 이 빨간색 있어. 이거 성인 만화 있잖아. 기억납니까 이거? 옛날에 이거 서점에 보신 분들? 이게 한글판이 나왔을 때 성인 만화로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에? 그 엉덩이 나오니까? 엉덩이보다 지금 엉덩이는 뒷면이잖아요. 앞면 나오잖아요. 아, 그 엘리펀트. 코끼리 나오잖아요. 코끼리. 아마 이 친구가 코끼리가 나오고 우리가 오늘 순화된 표현을 씁시다. 우리 짱구의 코끼리가 적나라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드립 자체도 있잖아. 이 지금 딱 그 책을 펼쳐서 보면은 야 이게 드립이 이게 강력하거든. 일본에서도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이런 거 보면 바보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고도모님이 세사쿠나이 아니면 넘버원이잖아. 어린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애니메이션 넘버원이기도 했답니다 예전에. 그때 당시. 어쩌면 적나라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만화책은 아까 말했잖아. 어쨌든 19세가 붙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92년도부터 여러분 맞잖아. 공중파에서 방송을 했단 말이야. 예. 역시 성진국. 이것이 바로 성진국이다. 옆 나라에서는 빨간 딱지가 붙는데 성인이 붙는데 한쪽 나라에서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같이 보는 애니메이션. 야 이거 클래스가 다르다.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같이 코끼리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에서는 지금은 어떠냐면 국민 만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이제 국민 만화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뭐 한국에서 별로 안 유명한 사자의 상이라든지 치비마루코. 그리고 도라에몽. 그다음에 도라에몽. 그다음에 명탐정 코난. 그리고 이 짱구도 못 말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네. 명탐정 코난은 언제까지나 어른이 안 되고 가끔 어른 됐다가 돌아오잖아요. 예, 그 맨날 사람도 날리다가고 그지? 나이를 먹지 않는 정말 오래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흔히 말해서 원피스도 그 중에 들어오죠. 원피스 같은 것도. 그러니까 언제까지 바다를 헤매는 그죠? 맨날처럼 바다만 헤매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국민 애니메이션이라서 이게 매년 극장판이 나옵니다. 매년 극장판이 나오고 그 극장판이 상당히 인기를 끄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짱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상! 오늘 짱구는 못 말려 얘기하니까 얘가 주인공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만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기 있죠. 이분입니다. 노하라 히로지. 한국에서는 신영만 맞죠? 짱구 아빠입니다. 이 만화의 진정한 히어로, 이 만화의 진정한 주인공. 한국에서는 이제 가정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공식 애니메이션 홈페이지의 캐릭터 설정입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를 알려주겠지. 신노스케의 아버지고 이게 일본 중요합니다. 야스게 큐노 사라리만. 무슨 말이냐. 봉급이 저렴한 셀러리맨이라는 뜻이야.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박봉의 셀러리맨이겠네 한국으로 하면. 이 애니메이션 설정 자체가 이 아버지는 이미 박봉의 셀러리맨으로 굳혀져 있습니다. 그냥 평민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보다 못 받으니까 박봉이라 하지. 아니면 생각해요 여러분. 평범한 셀러리맨이라 적어두겠지. 우리가 볼평가 왔네요. 아니면 돈 많이 받으면은 돈 많이 받는 셀러리맨 적어두는데 일부러 박봉의 셀러리맨이라 설정을 적어둘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이 캐릭터는 이 애니메이션이 199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의 지금 설정은 기본적으로 박봉의 셀러리맨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일본 사회에서 진짜 이 짱구 아빠 박봉의 셀러리맨인가요? 2019년 지금 일본 사회에서 이 노하라 히로시 정말 박봉입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짱구도 못 말려 보는 일본 서민사회 변천에서는 이 짱구 아버지를 중심으로 진짜 짱구 아빠는 박봉의 셀러리맨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본에서는 짱구 아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상적인 아빠 캐릭터 랭킹 발표. 3관왕을 달성한 것은 그 인기 애니메이션의 아빠. 이상적인 아빠 캐릭터에 대해서 조사. 짜자자잔! 결혼 생활을 즐길 것 같은 아빠 캐릭터 1위. 이겁니다. 크레용 신짱 노아라 이러시. 외출이나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빠 캐릭터는 39% 짱구 아빠. 또 1등. 그 다음 한마디 이상적으로 생각한 아빠 캐릭터는 노하라 히로시 또 1등이에요. 그러니까 3관왕입니다.
이상적인 아빠 캐릭터 상관왕을 했던 노아라 히로시. 무슨 말이냐. 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이 짱구 아빠가 정말 이상적인 아빠 캐릭터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이상적인. 박봉의 셀러리맨이었던 이 짱구 아빠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상적인 아버지다. 저는 초등학생 때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짱구 아빠는 가이쇼나 시대 아시록사의 오토사. 좀 사람이 싫었고 있잖아. 발이 엄청나게 냄새가 나요. 발냄새가 심합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상적인 아빠라도 뽑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1992년도에서는 일본에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너는 커서 저렇게 되지 마라. 너는 커서 짱구 아빠처럼 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냥 실실대고 하던 그런 캐릭터가 어떻게 2019년에 일본 사회에서는 와 우리 아버지가 짱구 아빠였다면 이라는 식으로 이미지가 변천이 됐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짱구 아빠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짱구 아빠 똑같잖아. 근데 이 짱구 아빠 코인 자체가 떡상을 한 거야. 반대로 일본 사회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짱구 아빠의 설정과 더불어서 짱구 아빠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일본 사회가 지금 왜 짱구 아빠를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짱구 아빠가 작중 나이가 있잖아요. 만 35세입니다. 예, 저랑 동갑입니다. 지금 저랑. 뭐? 제가 84년 5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만 35세예요. 근데 짱구 아빠가 만 35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짱구 아빠랑 동갑이에요. 와. 일단 이 짱구 아버지에 대한 설정인데 이건 뭐 박가니 방송에서도 자주 이야기가 나오죠. 한국에서도 잘못 퍼지고 이게 왜냐면 내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잘못 퍼진 게 있습니다. 그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짱구 아버지는 일본의 아키타현의 출신입니다. 동북지방. 동북지방. 촌동네예요. 이게 이제 상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경적으로 이제 상경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제일 일본에서도 말이 많은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짱구 아버지가 대학을 나오지 않고 대학을 중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중퇴한 것도 약간 애매합니다. 일본에서도 짱구도 못 말려 오타쿠가 있어가지고 모든 화를 다 보고 모든 거를 검증한 사람들이 결론을 냈는데 짱구 아버지는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랑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학교 동창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작중에서 대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답은 작가님만 알고 있는데 작가님이 이 세상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짱구 아버지가 35이죠. 작중 설정상 짱구 아버지는 근속 15년입니다. 그러니까 만 20세 때 입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2년제 대학을 갔을 수도 있다. 아니면 대학교 4년제를 갔다가 중퇴를 했다. 라든지 일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만 18세입니다. 그런데 2년이 비잖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의 공백 기간이 2년 있어요. 짱구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업할 때까지의 이 2년간의 공백 기간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정말 많은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무슨 생각? 단기 대학 나왔으면 2년이잖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짱구 아버지는 상사맨입니다. 상사맨. 15년 동안. 여러분 근속 15년이라니까 엄청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건 다르죠. 왜? 대한민국은 군대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 회사 여러분 다니는 회사 있잖아. 근속 15년이라 하면은 웬만한 과장급 이상이에요. 안 그래? 근속 15년 차에 짱구 아버지는 상사맨이고 직책은 계장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본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평사원, 주임, 계장, 과장, 부장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장 있으면 그 위에 과장이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직에서는 제일 높이 계장입니다. 일본에서는 저둘 때. 그래서 이제 이 계장이 짱구 아버지의 설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선 계장이라고 하면 아니 계장이에요 푸기라는 이미지였어요. 아직까지 계장이에요 푸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요. 근속 15년인데 과장이 아닌 애가 되잖아. 안 그래? 근속 15년 정도 하면은 그리고 상사면은 과장 정도는 달아야 되지 않니라고 하는데 승진을 못했다. 관리직이 아니다. 예예예. 일단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포인트가 들어가죠. 그런 설정이에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장을 놔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과장이 아니다. 승진을 못한 그냥 셀러리맨이다 라는 알려주려고 계장이라는 설정을 예. 넣어둡니다. 자 그런데 많이 나오죠. 짱구 아버지가 와세다 대학이라는 일본의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걸로 변모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이 왜 착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게 사자의 상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마수오상. 마수오상이라는 캐릭입니다. 마수오상. 너 엄청 유명해. 유명합니다. 아까 말한 일본 국민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이전부터 일본의 국민 애니메이션인 이 사자의 상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이 마수오상 있잖아. 삼수를 해가지고 와세다 대학교 상학부에 들어간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도 똑같이 짱구 아빠랑 똑같이 상사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짱구 아빠랑 똑같은 이 아저씨도 상사맨이에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와세다 대학을 삼수해서 상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가 설정이에요. 근데 짱구 아빠는 대학 설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 아저씨 설정을 가져와가지고 짱구 아버지도 와세다 정도는 갔을 거다. 왜? 같은 상사맨이니까. 라는 식의 내용이 전파가 된 겁니다. 재밌죠? 카더라 있잖아. 카더라 피셜. 뭐뭐라 카더라. 카더라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대 우리 이 짱구 아빠 있잖아. 이 짱구 아빠가 갑자기 엘리트 셀러리맨이 된 거야. 현재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엘리트 셀러리맨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솔전 자체가 엘리트 셀러리만 아니에요 라는 설정이에요. 그 짱구 아빠.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엘리트 셀러리맨은커녕 박봉의 셀러리맨이다 라는 게 그리고 만년계장이죠. 흔히 말하는. 그게 설정이에요. 예. 그걸 알아두고 보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설정 자체가 당시엔 일반 평민 설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근속 15년에 셀러리맨, 그 다음에 아이가 둘, 그리고 와이프가 있죠. 그리고 뭡니까? 집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짱구는 못 말려요. 아버지는 집을 산 거예요. 물론 은행 35년짜리 론을 땡겨서 짱구 아빠는 아직까지도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댕댕이도 이제 벌지 마세요. 댕댕이도 있어? 우리 흰둥이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짱구네 집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은행에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시작되고 나서부터 아직까지도 짱구네 집은 짱구네 집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은행 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이 짱구 아빠를 여러분 부자라고 할까? 집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 일본에서도 짱구 아빠를 지금 왜 좋게 평가를 할까? 가족도 있고 개도 기르고 집을 샀다 이거야. 은행 빚이든 어쨌든. 자 그런 여기서 저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짱구 아빠 진짜 집을 샀어야 했을까? 라는 의문이 저희 뇌리 속에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주택금리 변화를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짱구 아빠가 집을 사는 건 정말 옳은 판단이었나 옳지 않은 판단이었나 35년짜리 론 기준으로 일본의 주택 표준금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지원기관 일본의 버블 경제가 시작되고 나서 검은색이 주택금리입니다. 이게 떡상을 합니다. 즉 뭐다? 애니메이션은 1992년에 시작됐어. 그럼 약간 내려오거든. 근데 짱구 아빠는 이미 애니메이션 때 집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적어도 1992년 이전에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금리 당시 일본의 버블이 올라가도 제일 절정기 일본 금리 진짜 절정기에 짱구 아빠는 집을 산 겁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주택금리 2008년에는 3.5야. 그리고 2005년에는 2.2 적었잖아 이때는. 그런데 이때가 8.5야. 그러니까 91년도 90년도 이때 당시. 즉 뭐다? 짱구 아빠는 고점에 물린 겁니다. 짱구 아버지가 집을 샀을 때는 일본은 전례가 없던 초고금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만 하더라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비교해서도 엄청나게 금리가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짱구 아빠 있잖아요. 짱구 아빠가 집을 샀을 때는 일반적으로 짱구 아빠는 당시에 집을 사기보다는 우리가 금융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잠깐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임대에 살다가 이사를 하는 게 현명했어요. 일본의 이 잃어버린 지금 30년 이런 말 하잖아. 일본의 제일 그 버블 경제 무너지고 갈 전에 제일 고점 금리에 물린 게 짱구 아버지입니다. 짱구 아빠 후구. 후구죠.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아 오상 그래도 짱구 아빠 그래도 집 지었잖아요. 집 짓고 했으니까 금리 그거 뭐 짱구 아빠 뭐 실패를 했다 그런 말 하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뭐? 짱구네 집이 일본에서 카스카베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당시에 짱구 아빠가 집을 샀을 때 그 동네에 땅값을 들고 왔습니다. 금리는 고점에 물렸어. 짱구 아빠가 집을 샀을 때 그 동네 땅값 여러분 너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 부동산 땅값 추이를 들고 왔습니다. 카스카베입니다. 이 동네가 짱구네 집 동네입니다. 오상 최근에 상승했네요. 0.36%. 기준 지가 랭킹 198위, 변동률 랭킹 324위. 오상 뭔가 나쁜 것 같진 않네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짱구 아빠가 집을 샀을 때 그때 당시 시가가 언제냐면은 자 우리가 92년도에 애니메이션 시작 때 집을 이미 산 거야. 그러니까 그 전이죠. 91년, 90년, 89년도 여러분 땅값 평균 잠깐 보세요. 25만엔, 29만엔, 28만엔 평방미터죠. 이때 대충 이때 집을 지었다 생각을 하더라도 있잖아. 짱구 아버네 땅값이 어때? 평당가 떡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올해 9만엔 3분의 1이 됐습니다. 땅값이 기가 막히죠. 금리는 제일 높은 데서 물렸어. 그런데 금리 그 높은 금리인데 집을 땅을 사서 집을 지었단 말이야. 지었는데 그때가 제일 고점이었어. 그러니까 금리도 고점, 땅값도 고점이었어. 여러분 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 만화를 만화로 못 보게 되는 거죠. 1988년도부터 이 1991년도까지 있잖아요. 이 동네 92년도 이 동네 떡상을 하잖아요. 왜 이러냐면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카스카베라는 동네가 일본에서 배드타운으로 인기였습니다. 일본 동경 중심에 너무 당시 부동산 버블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라갔어요. 서민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서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립니다. 배드타운으로 새로운 개발이 들어간 곳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너나할 것 없이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당시 일본 사회에서. 그래서 당시 그쪽에 맨션부터 해가지고 이런 일반 주택 있잖아요. 그게 우죽순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글로 동경이 비싸니까 저쪽으로 모이네?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다 갔단 말이야. 그 후에 동경의 부동산 버블이 끝나고 다른 지역도 똑같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외곽 지역을 가자 해서 코인에 탔는데 그 코인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떡락을 해버렸다. 라는 게 이 동네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부동산 내용입니다. 이 동네가 어디에 있는 동네냐면은 상당히 좀 동경에서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북쪽에 있는 동네예요. 원래는 인기가 없는 동네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기가 좀 나가지고 지금 유명합니다. 지금 왜 유명하냐면은 짱구는 못 말려 배경이 된 동네라서 유명해요. 그리고 왜 카스카베라는 동네를 했냐면은 간단합니다. 짱구는 못 말려 원작자 출신지가 카스카베예요. 예. 작가 그 고향이 아까 보여준 그 동네야 카스카베시. 그래서 거기에 짱구네 집을 놔두는 거예요. 고향의 사랑이었구나. 고향 사랑이지. 이거 작가의 고향 사랑입니다. 왜 거기에 집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아까 막 얘기했잖아요. 이 짱구 아빠의 회사 직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있냐면은 후타바 상사라는 일본 상사입니다. 상사맨. 근속 15년의 상사맨인데 위치가 일본에 있는 카스미가세키라는 동네입니다.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카스미가세키. 그 동네가 일본의 국회의사장이 있는 동네예요. 정말 땅값이 비싼 동네. 짱구 아빠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 동네가. 그러니까 일본 중심지예요. 어디든지 우리가 구글맵, 세상 좋아졌잖아. 구글맵을 보면서 짱구 아빠가 다니는 회사 주변 동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스미가세키. 가스미가세키 딱 써있네. 발음이 다르잖아, 우선. 세키. 주변에 일본 외무성, 국토교통성, 총무성, 그 다음에 일본 경제산업성, 재무성. 느낌 있다고 하죠. 예. 일본 국회의사당, 내각부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본 일왕이 사는 이거 왕궁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있잖아. 직장은 정말 신이 한가운데인데, 짱구 아빠가 아까 집 샀다는 그 카스카베는 어딘가? 여기서 다. 이게 짱구네 집이에요. 사이타마현. 사이타마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그러니까 이거 고속도로 탔을 때 이 돈 걸린단 거야. 꽤 멀죠. 이게 연재 당시에는 이렇게 빠른 열차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가잖아. 이게 시간이 약 2시간이 걸립니다. 역대 역이잖아. 기차를 타고 이 시간이 걸리면 현재로도 기차만 1시간 20분을 타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로도. 그런데 집이 기차역에 바로 안 붙어 있잖아. 짱구는 못 말해보면 아빠가 여보 갔다 올게 이러고 역에 가잖아요. 그 시간 그리고 역에 내려가지고 회사까지 가는 시간 뭐 도어 투 도어 지금도 2시간 이상 당시에는 약 2시간 반 정도입니다. 짱구 아버지는 고금리 그리고 땅값 비싼 동네에 집을 지었어요. 그것도 당시에는 저렴했어. 왜? 마이홈을 가지기 위해서 출근 2시간 반 편도 왕복 5시간 정도 하루에 출퇴근하는데 거의 5시간 쓰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제 아버지도 집을 샀기 때문에 출퇴근에 5시간 참고로 장인어른도 그 뭐냐 회사 다니실 때 출퇴근 5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어트 도어로 2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몇 시에 나갔죠 장인어른이 6시 15분 6시 15분에 집에서 나가 6시 15분 그리고 여기까지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비 오는 날도 자전거 타고 장인어 진짜요 이거 진짜 추미코네도 그냥 그 촌에 집을 지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저거 보면은
아니 뭐그 뭐냐 역에 역 오산 기차 타고 1시간 20분이면 금방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집에서 역까지가 무지하게 먼 거야. 역 주변에 있는 집을 못 지어요. 왜? 비싸잖아. 역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어야 돼. 근데 거기가 버스가 오나요? 버스도 잘 안 와요. 왜? 버스가 오면 비싸잖아.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거나 걸어서 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야.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집에서 여보 다녀올게요부터 회사에서 저 출근했습니다까지가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이 걸려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하루에 출퇴근하니까 기본 4시간부터 5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지. 일본에. 그걸 짱구 아버지는 감수를 하고 집을 샀는데 와이프한테 발냄새 난다. 발냄새 날 수밖에 없어. 출퇴근 5시간 지하철에서 그 안 그래도 그 배드타운이니까 그 이렇게 하고 탈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그 짱구랑 짱구랑 그거 뭐냐 과자 사가야지 이러면서 아침에 출근할 거 아니야. 그리고 집에 들어와.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술 한잔 해 그래도. 그러니까 발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빠 냄새 난다고 막 가족이 비난합니다. 여보 냄새 나. 아 짱구도 아빠 냄새 나서 싫어하잖아. 여러분들 짱구 아빠가 돼보세요. 와이프랑 매겨 살리려고 고금리에 땅까지 땅 사서 집도 지었다. 자기 있는 출퇴근 시간 희생해서 월화수목금까지. 그런데 집에 오면은 와이프한테 혼나고 아이는 반발하고 돈 못 번다 구박받고 주말에 좀 쉴라 하면은 치지 말라 그러고. 이거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자 정말 그의 희생 그걸 희생을 감안하고 집을 샀건만 고금리랑 땅값 떡락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가족에게 이게 못할 거 아니야. 여보 우리 집값 어떻게 됐어요. 여보 은행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걸 내색을 하자고 늘 밝은 얼굴로 하는 이 짱구 아빠 그 모습 때문에 요즘 사회들이 너 얘기하는 게 아닐까. 자 그런데 월급을 봐야지. 짱구 아빠가 돈 얼마 받는지 알아야지. 작품에서 짱구 아빠가 돈을 얼마나 받는지는 나옵니다.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짱구 엄마가 은행 있잖아. 은행 ATM에 돈을 생활비를 빼러 나가요. 통장이 잠깐 나오는데 통장을 뽑을 때 잔액이 0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뽑습니다. 얼마? 30만 원. 짱구 아빠는 애니메이션 설정상 실제로 한 달에 받는 월급 세금 제외하고 있잖아. 30만 원입니다. 그걸 짱구 엄마가 돈을 받는 씬이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30만 원을 받고 오는데 그 애니메이션 에피소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엄마가 오고 슈퍼에 가요. 그리고 짱구한테 오늘은 아빠 월급 날이니까 맛있는 거 먹자 이래요. 이러고 이제 슈퍼에서 물건을 산단 말이야. 그러고 계산대에서 가서 지갑을 딱 열었는데 아까 넣어둔 돈이 없어진 거야.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내가 돈을 안 넣었나? 이래서 봤어 짱구 엄마가 당시에.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짱구 엄마가 난리가 난 거야. 일단 부끄럽잖아. 고기랑 막 샀는데 계산대 돈이 없는 거야.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뭐? 기억을 더듬어서 은행 ATM에서 슈퍼까지 왔잖아. 이걸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돈이 찾아지나요? 돈이 찾아지지 않아요.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짱구 엄마가. 거기다 마지막까지 짱구를 의심을 합니다. 짱구가 돈을 가져간 게 아닌가. 하지만 짱구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짱구 아빠가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짱구 엄마가 어두운 표정을 했단 말이야. 회사 갔다 오니까 다녀왔어 이랬는데 와이프가 이제 이러고 있고 뭔가 집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안 거지. 그래서 이제 왜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짱구 엄마가 월급을 한 달치 월급을 다 뺐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라고 짱구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짱구 아빠가 한 마리 명언이 있습니다. 뭐?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 돈은 또 벌면 되지. 와이프랑 우리 자식만 있으면 돼. 라는 명언을 짱구 아빠가 당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짱구 엄마가 울면서 이제 짱구 아빠를 그거 뭐냐 안는 씬. 캬, 진짜 산 보살이다. 당시 정말 이런 보살이 없다. 와이프가 한 달 월급 다 떨어뜨렸는데 이런 보살이 없다. 눈물 나네. 그죠? 눈물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은 눈물 날 일이에요. 그리고 CF가 끝나고 다음 에피소드 또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짱구 아빠가 일어나서 여보 밥 줘야. 그런데 그렇죠. 여보 밥 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식빵 있잖아요. 식빵에 그 끄트머리 있잖아요. 딱딱한 부분, 가의 딱딱한 부분 있잖아. 그게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야. 그 짱구 아빠가 응? 뭐야? 이러면서 여보 돈이 없으니까 이번 달은 돈이 없으니까 참아라. 그리고 여보 그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주말에 그 술 맥주 마셨잖아요. 이번 달은 금주합시다. 그거 감동 파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와이프도 똑같이 그 짱구 엄마 있잖아. 짱구 엄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맥주를 이번 달은 참아라. 그리고 자기는 뭐 짱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누구처럼 똑같이 왠지.
그래서 짱구엄마 얘기하면 짱구엄마 한테 이번 달은 나도 백화점 안 갈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끝나요. 그 회가. 그러니까 뭔가 부부가 흥흥흥 여보 이러다 끝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어 빵 끄트머리 먹어요. 여보 맥주 마시지 마. 그리고 뭐 어, 나는 이번 달 백화점 안 갈게라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그 느낌이 좀 그렇죠. 개그 애니메이션이니까. 어 개그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마무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감동 이야기 재밌어서 중간에 이제 30만 엔을 실제로 이제 본인 소득으로 실질 소득으로 받으려면은 액면 돈은 얼마일까를 계산해봐야 되잖아. 일본에서 세금 떼고 다 떼고 나온 게 30만 엔을 했으면 세금 떼기 전에 회사에서 봉급에 찍히는 금액은 얼마였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그게 일본에서는 지자체마다 지방세가 다르고 그리고 회사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 40만 엔입니다. 38만 엔에서 40만 엔이거든. 그러니까 짱구 아빠는 금액이 월 38만 엔에서 40만 엔 사이를 받은 거예요. 월급을. 그런데도 맨날 돈을 못 받는다고 당시에 구박을 받았어요. 이게 그 뭐냐 뭐 현재도 그렇게 가치가 그렇게 일본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보더라도 약 400만 원이 넘죠. 그런데 짱구 아빠가 당시에 그걸 구박을 받았어요. 오상이 월 40만 엔이라 했으니까 곱하기 12면은 480만 엔. 한 뭐 연봉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이 이후에도 짱구 에피소드 한 번 더 나옵니다. 뭐? 짱구네가 복권 사는 내용이 나와요. 복권. 그 복권 1등이 1억 3천만 엔이었거든. 짱구 아빠인지 짱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1억 3천만 엔이 연봉이 20배. 뭐? 1억 3천 나누기 20은? 그렇죠. 650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오피셜로 짱구 아빠는 월 순소득이 30만 엔이지만 보너스를 포함한 진짜 연봉은 650만 엔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나쁘지 않죠. 650만 엔. 현재 일본의 30대 평균 연봉입니다. 짱구 아버지는 일본 나이 35살의 남성입니다. 35세 동년배 짱구 아빠랑 똑같은 나이의 사람들에 비하면 짱구 아버지는 연봉이 그렇죠.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재평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일본에서도 그 정도면 나쁘게 받은 게 아니거든. 왜냐? 자, 하나 더 자료를 보일게요. 일단 이게 현대사회에서 35세의 평균이 500만 엔인데 이거보다 150만 엔 가까이 많이 받잖아. 그리고 플러스 일본의 셀러리맨의 평균 연봉 이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얘기합시다. 90년대, 92년도 셀러리맨 평균 연봉이 470이에요. 여러분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일본 셀러리맨의 평균 연봉이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일본 셀러리맨 평균 연봉이 점점점 내려와요. 지금도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평균 소득이 440만 엔 가까이 된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재평가가 됩니다. 이때 당시보다 지금이 일본 셀러리맨은 그 평균 연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준이랑 지금이랑 여러분 달라요. 일본이라는 나라. 예전에는 여자들은 남자이라면 연봉 1000만 엔 정도 있어야지. 하지만 그 다음에는 좀 사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막 500, 600 정도 있으면 되네. 근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지금은 전사원이면 괜찮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평균이 내려가느냐 궁금한데 평균이 내려가면 정사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늘어가는 것도 물론 있고 실질 임금이 거의 그렇게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짱구는 못 말려가 당시에 연재될 당시에 보다 지금이 후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거의 잃어버린 일본의 몇 년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시작될 때 짱구도 못 말려가 시작이에요. 비슷하게 보면.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되고 일본의 그러니까 정체기가 시작될 때가 짱구는 못 말려 스타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에서 보면은 짱구 아빠가 나쁘지 않아요. 당시에 보던 거랑 전혀 느낌이 다른 거. 오히려 좋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월급도 너무 좋아. 그렇죠. 지금 보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일단은 은행에 주택 심사가 통과되었단 말은 완벽한 정규직이고 그리고 근속 15년. 어쨌든 계장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직책은 있어.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만년 계장이면 어때? 개꿀. 왜? 관리직 되면은 부하 관리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관리직 되면은. 위에서는 내리 갈구고 내가 밑에서 관리를 해야 돼. 너무 귀찮아요. 책임이 생겨요. 하지만 짱구 아빠의 계장은 뭐? 일반 사원의 최고잖아. 잔업수당은 잔업수당대로 다 나와. 개꿀 포지션. 이런 포지션이 없다. 거기다가 맞아. 안정된 돈을 받잖아. 짱구 아빠 포지션을 일본 셀러맨의 로망입니다. 누군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에서.
왜? 높이 올라가봤자 세금은 세금대로 떼이잖아. 과장, 부장 닮으면 힘들잖아. 스트레스 받잖아. 책임 그렇게 없고 계장님 일반 사원에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개꿀이야. 라는 게 지금 일반 사원인 거야. 거기다가 짱구 아빠 주말에 맨날 집에 있잖아요. 짱구는 모말로 보면은 이렇게. 평일에도 어쨌든 밤에 맨날 들어옵니다. 퇴근 잘해. 들어와 늦어도. 그리고 어떻게 돼? 주말에 맨날 이렇게 누워서 TV 보잖아. 아빠 안 잔다 나오잖아. 주말에 특근도 없어. 안 나가. 웬만해서는 신의 직장이다. 재평가가 되고 현대사에서. 지금 이 모든 내용 짱구 아빠를 봤는데 여러분 이 공식 설정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거. 근데 짱구의 아빠 박봉의 샐러리맨이라는 이 공식 캐릭터 설정. 여기에 대해서 현대 일본인들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왜 짱구 아빠가 박봉의 샐러리맨이냐? 현대 사회에서 짱구 아빠보다 못 받는 사람이 일본에서 수두룩 빽빽한데. 맞아.